자, 미국 대선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야말로 예측 불가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가 약간 앞선 것도 있지만 또 완전히 붙은 조사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차피 초박빙입니다. 트럼프 후보 민주당 텃밭 뉴욕 맨하탄에서 아내 멜라니아까지 등장시켰고 해리스 후보는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프로농구팀 뉴욕 닉스의 홈 구장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 앞. 빨간색 모자를 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세장은 삽시간에 가득 찼습니다. Are you better off now than you were 4 years ago? Kamala, you're fired. Get out. Get out. 그동안 유세장의 모습을 비추지 않았던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가 깜짝 등장하면서 유세장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트럼프의 후원자를 자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참석했습니다. 뉴욕은 40년 동안 공화당 후보가 뽑힌 적이 없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 중심지 맨해튼에서 대선을 약 일주일 앞둔 가운데 유세를 벌인 것은 자신감 표출이자 막판 지지층 결집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Everybody had jobs. We had security. We had safety. The whole world was happy with Trump. 트럼프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바로 길 건너편에서는 이 트럼프 반대 시위가 벌어지면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I don't want to see Trump anywhere close to the White House. They are evil. They don't care about any rights of anyone. 같은 시각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흑인과 라틴계 표심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Philly, we've got nine days. Nine days. Nine days left in one of the most consequential elections of our lifetime. 트럼프가 민주당 텃밭인 이 뉴욕의 심장부 맨해튼까지 파고들면서 지지세 과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